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레어캐스트입니다. 국내 소형 SUV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는 셀토스가 최고급 모델인 그래비티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형 셀토스의 새로 신설된 그래비티 모델은 그릴과 휠 디자인, 그레이 인테리어 등으로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장식했습니다. 일반 모델에서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비티 모델에서는 디자인의 연식 변경 효과가 있어요. 셀토스 디자인의 결정을 짓는 블랙크롬 휠은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서 속도감 있고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확대를 하면 가운데 눈송이 모양이 블랙으로 도색하였어요. 18인치 휠과 헤드램프를 같이 봤을 때 럭셔리의 품격이 보이네요. 셀토스 그래비티 그릴 디자인은 왕관을 연상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가진 듯한 외모네요. 그릴 안쪽에 작은 사다리골 모양의 크롬 장식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교한 셀토스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릴 안으로 이어진 램프 라인과 헤드램프는 셀토스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드러나게 합니다. 특별히 헤드램프 바로 아래 위치하는 방향지시 등은 엣지는 임팩트가 너무 좋다고 소문나 있어요. 범퍼 아래에 있는 안개등이 간결해 보이는데 이는 셀토스 외모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어서 옆면을 보시겠습니다. 메탈의 실버 컬러 도색한 백미러로 눈에 띄게 잘 들어와요. 1960년대 차량에서 보는 은색 백미러와 도 손잡이를 현대화했죠. 1년 전에 쿼터글래스 디자인을 극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선한 디자인은 곧 구매로 이어지니까요. 인테리어에는 그레이 컬러가 예쁘게 잘 나왔어요. 화이트가 때 잘 타서 질리는 분에게 좋은 대안이에요. 화이트 인테리어 똑같이 심플하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니까요. 그래비티 모델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크롬 장식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인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의 장점을 모두 갖췄어요. 여자친구가 셀토스 뒷모습을 보면 같이 드라이빙 하고 싶게 만드니까요. 후면에는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덕분에 차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고요. 테일램프 안쪽에 있는 라인은 최근 신차에서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정면과 후면에 있는 램프 라인은 셀토스만의 아이덴티티니까요. 트렁크에는 알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1열과 2열 시트를 보니까 최대 5명까지 넉넉하게 앉을 수 있어요. 커버를 열어서 적재함에 더 넣을 수 있는데 이 차를 구매하면 카센터에 가서 보강 작업이 꼭 필요해요. 셀토스에서 칭찬받았던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작은 차지만 넓어 보이도록 하는 것 셀토스가 잘해요. 그레이 컬러 시트를 직접 보니까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뒷좌석에도 적용하니까 안시처 같은 분위기를 만연했어요. 올류 케이스에 적용했던 핸들 디자인이 셀토스에 물려받았는데 실제로 운전하면 핸들링이 정말 부드러워요. 아날로그 형식의 계기판을 보면 가독성이 좋아요. 요즘에 풀 디지털 계기판에 들어간 차량들이 많이 장착해서 이 계기판이 더 정감있어 보여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터치스크린이 바로 인식돼서 길 찾을 때 훨씬 유용합니다. 1기능 1버튼이 있으면 내비게이션과 음악 청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에어컨 다이얼이 좌측 하나만 있네요. 프로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우측 다이얼이 있으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텐데요. 옛날 차에만 있었던 시각적 자리에 USB 충전포트로 바꿨다는 사실. 셀토스 변속기 예쁘죠. 핸드브레이크 자리에 파킹 브레이크 버튼으로 대체하였고요. 수납함은 필요한 공간만 마련하였어요. 문 손잡이가 심플하게 신선했어요. 단 하나의 막대기로 문이 열리죠. 테슬라처럼 문 손잡이를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레이 컬러로 도색한 가죽을 만져보면 부드럽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인테리어 보면 다이나믹하면서도 알뜰한 요소들에
디자인을 구성하였어요. 화면상으로 실버 컬러가 실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뒷좌석과 앞좌석 간의 공간은 넓습니다. 준준형급 SUV 공간이죠. 뒷좌석에 꼭 필요한 에어컨과 USB 있는데 옆 수납함에 핸드폰을 넣으면 편리해요. 화이트 베이지처럼 밝은 색을 장식한 인테리어는 고급차를 타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날이 밝을 때 그래비티 모델을 씻은 기회가 생기면 찍어야겠어요. 셀토스의 최고급 모델인 그래비티를 만나보면서 세계 첫 차를 고급진 스타일의 소형 SUV로 찾는 고객들이 계실 겁니다. 나만의 차별화로 셀토스를 갖고 싶거나 낭만적이고 소소한 사치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그래비티 모델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모델과 가격 차이는 70만원밖에 안 돼서 셀토스를 구매하실 분들은 행복한 고민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급스러운 품격을 모두 잡은 소형 SUV 셀토스 그래비티를 타러 가면 어떨까요? 셀토스 그래비티 모델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